영화를 통해 색다른 시도를 한 남북의 청년들을 만났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박유성 감독과 경기 성남 출신 이지선 씨, 평양 출신 장현 씨와 서울 출신 한가선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 영화 그거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좀 어떤 저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술 먹다가 정말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나 좀 뜻 깊은 거 하자. 평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경험을 못 해보니까 계속 상상만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 뭐 알고 싶어서 갔다 오는데 그냥 영화 찍으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제가 당연히 그래서 그 길을 좀 올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범죄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권 없이 어떤 다른 나라에 이제 여권 없이 간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떨고 힘들고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당당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백두산 남한에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를 볼 수 있다는데 탈북으로 행운을 다 써버린 우리에게 다시 백두산은 희망을 보여줬다. 앞에 보이는 게 다 북한이라고? 저기서 이만큼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만들어내 그렇지. 내가 여기를 오다니. 저도 이제 뭐 직업상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약간 우리랑 문화가 좀 되게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 같은 것도 없으세요? 저는 그 남북 청년들끼리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한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내면 지낼수록 남과 북의 특징들은 다 사라지고 개인적인 특징들만 남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를 내는 건 나만 친구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살아온 어떤 삶의 지평이라든가 어떤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되도록 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남과 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갑자기 들면서 남북도 만난다고 그러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네. 어때요? 그런 거 요즘 막 변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뭐 사람이 교류가 돼서 남북 간의 어떤 뭐 이게 된다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지금 앞에 것만 보는 거죠. 가족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치료해주고 싶고 이게 제일 먼저지. 북한 분들은?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고 저도 뭐 비자를 받아서라도 여행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약간 그 예를 들어 경기도랑 충청도 사이 관계 뭐 경기도랑 경상도 사이 관계 그런 관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들은 다 다투진 않거든요. 체제가 합쳐지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평화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꼭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을 포기시켜야지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교류하고 만날 수만 있으면 그게 통일이 아닐까.